그대로 뒤집을게요. 집중, 그대로? 집중. 그 다음에 진짜 그대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이게 껌빨껌빨이거든. 기다림. 아! 기다리면 돼요. 와, 무서워! 진짜 안 움직였어요.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크란과 레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 드디어 우리 위대한 흑마술사 제가 침착맨에서 보고 너무 놀랬던 네. 우리 흑마술사 김주표님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있거든요. 마술이라는 게 옆에서 보면 보일 거야. 왜냐면 이게 각도의 그 앵글이 되게 중요한데 마술이. 그죠, 그죠. 저도 이제 뭐 매니플레이션 같은 걸 좀 했었어요. 네, 약간 이렇게 한 60장 정도 얇은 진짜요? 카드로 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게 앵글이 조금만 바뀌면 이제 갑자기 민망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제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젠 보일 거야 나는. 두 눈으로 이제. 내 두 눈으로. 네. 동전이 없어져? 보일 거야 내 눈에는.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훌륭합니다. 혹시 제가 보이더라도 일부러 좀 안 보이는 척 할게요.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마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에? 아니요, 저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면 어디서 너무... 보셨나요? 저 이제 매체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셨던 것 중에 신기하셨던 게 있나요? 저는 엄청 신기했던 게 제 마음을 읽는 그런 마술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생각했던 카드를 보여준다. 그러면 생각을 하나만 해주실래요? 카드를? 생각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그 카드를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오, 좋아 좋아.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돼요. 절대. 보셨나요? 카드? 오! 아, 이거는 일반적인 거 아니다. 조커는 아니죠? 아니요. 아, 그러면 다른 거. 저 잘못 썼어요. 어, 그럼 다른 카드로 바꾸고 오셨나요? 잘못 썼죠? 어? 잠만. 잘못 썼죠? 아, 잘못 썼네. 이거 카드 아니에요. 잠시만요. 어. 어쩐지. 그쵸, 그쵸. 아, 이거 어떤 거냐면은 3 스페이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였지, 이렇게. 스페이드 크로버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생각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잘못 썼죠, 잘못 썼죠. 됐어, 이번에 됐어, 이번에 됐어.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거 맞추면은 잘못 썼죠, 잘못 썼죠. 이건 진짜 마법이다. 왜냐면은 아예 잘못 썼거든. 아, 근데 두 장 다 맞출 거라서. 오, 진짜로? 괜찮아요. 잘못 쓴 것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건 아예 카드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드 하트 뭐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제가 쓴 게 맞죠? 어. 처음에는 그렇게 쓰신 거고 처음에는 두 번째 이 하트라고 쓰셨잖아요. 어? 잠깐만. 아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맞지 않아? 어? 이 하트 맞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만, 저 땀이 너무. 어? 잠깐만. 신기해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 근데 맞죠. 정확히 하트 2는 맞죠. 어쨌든 간에 어떤 네.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맞아요. 자, 그죠, 그죠. 이거 짰다. 진짜. 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잠시만요. 짰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결백해요. 완전 신기해요. 잠시만요. 아, 이거는 짰다. 이 하트를 어떻게 맞춰? 아니, 진짜 결백해요. 아, 하정은 이제 연기하네, 진짜. 아, 와.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냥 나한테만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술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동전 이렇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올리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 오, 이거 신기해. 신기하죠?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 이거 제가 이거 하려고 노력 엄청 했는데 이거는 손으로 어려워. 동전을 튕기는 연습을 2년 정도 그쵸, 반복하면 그쵸.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굳은 살이 생긴 다음 동전을 튕길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하면 동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전 여기 있어요. 네, 안 주웠어요.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야, 이거 걸려본 거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거예요. 잡는 게 아, 이것도 신기해. 좀 더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 잠깐만. 어? 아, 방금 못 봤어. 여기 있네. 아, 이거 봐. 옆에서만 보여. 옆에서만 보여. 와, 근데 진짜 허점을 찌른다. 동전 마술은 사실 옆에서 보면 신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앵글이야. 앵글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생각 맞추는 건 되게 쉬웠죠. 어, 저 진짜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술이 진짜 신기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손으로 이제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카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왔던 카드가 하트 2여서 되게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이제 이렇게 펼쳐보시면 새끼손가락부터 동전이 바뀝니다. 어, 동전을 진짜? 보면 뭐야? 정확히 그러니까 하트 2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진짜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 아닌데 그대로인데? 어?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각인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른 포인트에서 놀라시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었거든 내 손에.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건데 이거는 짰지. 이거는 투 하트가 이렇게 써 있네.
하정우님, 아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이런 건. 아니 그럼 지금 지금 새겼겠습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돼. 에이 이거는 짰다 이거는. 에이 두 하트. 와. 한 번만 섞어주세요. 앞면으로 이렇게 쭉 펼쳐주세요. 앞면으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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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래 연습 패스. 샤. 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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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 오래 하셨구나. 아, 연습 이거 제가 한때 한 자꾸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기술적으로 뭐가 하나 뒤집어졌는데. 아, 신기해라. 기술 쓰신 거 아니죠? 두 장이네 심지어. 하나 생각했던 거 팔스페이드 맞죠? 전혀 아닌데요. 혹시 좋아하는 저, 카드 있으세요? 아, 저는 요거. 다이아. 사, 어 뭐야? 필군 뭐야 씨. 왜요? 내가 사 다이아 생각했는데 맞췄어. 필군도 맞췄어요? 당신. 원할 때 스탑 해 주시면 됩니다. 쏘. 어? 잠깐만요. 나머지 카드를 보면 전부 다 다른 카드예요. 네. 아무거나 하나 고르신 거 맞죠? 이거 사 다이아일 리는 없어. 진짜로. 말이 안 되죠. 사 다이아몬드일 리가 없죠. 이거 아니고 절대 여기 있어. 여기 중간에 어딘가 근데 그 사이에 이걸 바깥칠 거야. 이걸 지키겠어. 난 이걸 지키겠다. 보여주세요. 아 이거 보여줘? 네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여주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야! 뭐야? 시계라. 이게 뭐야? 에이, 한 번 섞을게요. 아니야, 이거는 근데 준표님이 이 정도로 대단한 거야. 저는 알아요. 준표님은 이 카드 모든 카드를 이미 손에 잡는 순간 다 뭐가 뭔지 아는 거야. 우리가 마치 공부할 때 문제집에 몇 페이지를 펼치면은 하나 뽑나요? 집합이 나오는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가 사다이아가 있으면 딱 숨겨서 이렇게 했고 타는 거지. 그다음 보여주시면 됩니다. 카드 하나. 와! 근데 눈을 떼지 않겠어. 뭐야? 아, 나 이게 안구건조증이 있었나? 한 번만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네. 섞고 나서 이미 이번에는... 지금 다 알아. 지금 이거 무슨 칸인지 다 알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내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직접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스톱! 여기서요? 자, 여기서 멈춰볼게요. 여기서 멈춘 건지 여기서 멈춘 건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여기 내려주실래요? 내가 볼 때 내가 뭘 내리던 사다이아야. 진짜요? 그러면은 아 진짜 이거 내리고 싶거든요? 아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드릴게요. 저 하나만 어떡해. 주세요. 아 진짜? 샥 샥. 아 뭐지? 샥? 이걸로 샥, 가겠습니다. 샥? 네, 그러면 이걸 고르실 수도 있었는데 그걸 골랐고 사다이아몬드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사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미쳤다. 사다이아! 와 이거 뭐 있다. 100%다 이거는 진짜. 사전에 짰다 그러면 제가 진짜 솔직히 저도 짜야 되는 줄 알았어. 왜냐면은 예전에 침착맨 나오셨을 때 네. 솔직히 내가 봐도 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오셨길래 제가 오늘 뭐 좀 준비해 둬야 될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죠. 아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네. 요 카드 제가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요거랑 아니면 따로 드릴 텐데 뒷면에 뭐 적혀 있거나 이런 카드는 진짜로 안 씁니다. 아 그렇죠. 바이시클 카드는 뭐 전문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요거 9,800원. 이번에는 네. 한 분은 모양을 생각해 주시고 한 분은 숫자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숫자? 제가 모양. 잠깐만요. 그럼 제가 여기다 냅둘게요. 여기 또 뭐가 미리 카드를 하나를 제가 꺼내서 바닥에다 냅둘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잠깐만 지금 생각해요? 숫자 생각하실 진짜로? 건가요? 잘 왔는지를 한 번만 볼게요. 제 숫자. 자 모양. 모양이 뭐예요? 스페이드입니다. 숫자 말을 말씀드려? 네 잠깐만 제가 한 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이거 맞추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숫자? 8. 스페이드 8. 이건 안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카드가 천천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8 스페이드라는 카드는 없거든요. 어, 뭐야? 네, 보면 아, 장난하지요. 아,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이거 아니다. 아이 신기해라. 섞어주세요. 아, 내가 볼 때 이거 카드가 그냥 손에 붙어 계신 거야. 자. 그다음에 혹시 위랑 아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위!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대부분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면 7이에요. 7. 그래서 응? 뭐야? 하면 잠깐만, 뭐야? 카드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7로 뭐야? 아까 어떻게, 어디다 놨지? 간수를 좀 잘 하세요, 앞에 거는. 아니, 제가 똑똑히 자기 앞에 거는 좀 간수를 잘 하세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똑똑히 지켜봤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카드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그쵸,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카드 게임 진짜 잘하겠다.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그래서 요파트 때는 항상 그런 걸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여기서 카드를 한꺼번에 한 다섯 장만 가져가세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5장. 저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다섯 장, 다섯 장? 한꺼번에 가져가세요. 한꺼번에 우르르 우르르. 그 다섯 장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저 보여주지 마시고 간수 잘해요, 진짜. 네, 네. 그 다음에 혼자만 카드 게임하듯이 카드를 이렇게 펼쳐서 앞으로 보시고 머릿속으로 거기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요? 네, 하나만 생각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막 섞어주세요. 제가 모르게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슨 카드인지를. 네, 섞었습니다. 그 생각한 카드 빨간색이죠? 아닙니다. 아이폰 쓰시죠? 예. 그 다음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9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2 다이아몬드 주세요. 저한테 10 다이아몬드 주시고 아 이게 뭐, 이거 아 하트 내가 앞에 카드 간수 잘 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어? 내가 앞에 카드 간수 잘 하라고 했죠? 퀸 다이아몬드 주시면 생각한 카드 딱 한 장 남는데 A 클럽 맞죠? 맞아요. 아유 내가 이거 카드 간수 잘 하라고 했잖아요. 아 저 진짜 잘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스톱해주세요. 제가 쏙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주세요. 요? 카드 마음에 드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넣어주시고 네, 마음대로 섞어주세요. 좋았어. 이거는 진짜 못 맞춘다. 아니, 근데 내가 상상 네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기술을 진짜, 아시니까 어떻게 아니 근데 나는 알잖아. 네, 기술 어느 정도 그럼 아시니까 저거 나 저거 나 왜 저거 나 내가 왜냐면 관객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6 네. 어우 말했어 말했어 뭐야 지금 폭발 나도 모르게 말했어 나도 모르게 뭐, 말했어 뭐가 터졌는데 아 말했어 왜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욕했어요 하도님이 욕했어 저 욕 안 했어요 개도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욕했다고 네 내가 언제 저 욕 안 했어요 내가 욕했다고 나 욕 안 했어 아니 욕 아니 욕 아니 진짜 욕 아니야 욕 아니에요 진짜 아니 돌려봐 돌려봐 진짜 욕 아니야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와 진짜 욕 안 했는데 진짜로 나 욕 안 했어 진짜 나 욕 안 한 지 30년 됐어 진짜 비디오 판독해 잠깐만 내가 봐 비디오 내가 판독해 비디오 판독해 내가 판독해 뭐야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욕은 아닌데 욕처럼 들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내가 제가 해명은 드릴게요. 해명은 드릴게요. 제가 골랐던 게 6 스페이드였어요. 근데 제가 카톡에 이렇게 6이라고 말하면서 스가까 스까지 나온 거야. 스파 스파.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드의 스파 이거 말했다 이렇게 된 거 욕 아니 욕이 아니 진짜로 스페이드의 스파 이거였어요 진짜로 아 근데 와. 그래도 제가 돌려보니까 욕이야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내 욕 스페이드를 왜 뽑았지 진짜 얼마네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주세요 요? 카드 마음에 드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사과드렸어. 네. 아까 섞으신 다음에. 저 다시 고를게요. 아니 섞으신 다음에 중간에 넣어서 네. 그 카드가 어쨌든 나오긴 해야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직접 맞추실 텐데 숫자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그 숫자로 번째에서 6스페이드가 나올 거예요. 1부터 20까지 높고 어려운 숫자 하나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면 그 번째에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18 고르지 마세요. 아, 어떻게 알았지? 18 고르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지? 18번째 6 스파이더맨 뭐야? 6 스파이더맨 하지 마. 18번째 카드 가요? 어, 가? 네. 여기서부터 가요? 네, 18. 1, 2, 3, 4. 어, 이게 밑장 빼기도 안 되는 거예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아! 아니, 아, 근데 아, 이거는 근데 18 할 것 같았을 것 같아. 우리가 18을 고를 거를 알았던 심리적으로 심리전 아, 이거는 그쵸, 심리전 개돈님도 알았으니까 왜냐면 내가 앞에서 육스바를 했거든 육스바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좀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저는 할 줄 아는 마술이 되게 많아서 네, 네, 네. 항상 이제 합방을 나갈 때마다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노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노트가 그게 되게 두꺼워요. 한 두께가 한 400페이지?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다 마술이 하나씩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마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시는구나. 아침마다 나올 때 랜덤하게 페이지를 펴서 네. 아, 오늘 방송 때는 나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오. 해서 아. 엔딩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아. 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그쵸. 펼쳐갖고 엔딩 때 그냥 아 그러면 이제 연습도 되고 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 그쵸 골고루 할 수 있고 그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게 제가 지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갑 안에 보면 카드 하나가 들어있어요. 왜? 6 스파 3 스파를 뛰어서는 또 하나의 멀티버스 6스파이더맨 노웨이홈 그 카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요거를 예. 사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아, 제가 또 사인인데 제 사인은 이거 함부로 트릭을 못 써. 얘 멘트가 있거든. 하트를 하고 와 글씨 엄청 진짜 잘 쓰시네요. 과학은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풀 버전 아, 바쁠 때 생략하지만 사인이군요. 네 풀 버전 사인 이게 사인에서도 말 많으시다. 그러니까 자꾸 쓰면 자꾸 말 아재들 특징이야. 자꾸 뭐 하면서 말해. 그래서 이거는 못 따라해. 그렇죠. 이건 뭐 따라하거나 네. 뭔가 하기가 뭐 말도 안 되죠. 아... 그래서 이제 고르실 수 있는데 요거는 화장님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중간에 지금 스페이드 6이라는 카드가 어딘가 들어있겠죠? 세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 스페이드 네. 6 스페이드 하나 더 나온 거죠 지금? 아까 그 가방에 있던 거? 어 잠깐만요. 그럼 이 안에 6 스페이드가 지금 두 장 있잖아요. 그렇죠. 두 장. 이렇게 하면 하나가 또 없어질 거예요. 한 장밖에 없을 거예요. 6 스페이드가? 네. 그럼 제가 사인한 게 없어졌어요? 사인한 게 없어졌죠. 어? 아, 그러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사인한 게 없어졌네요. 하나는 사인한 그래서 게 보면 있고 카드가 어? 지금 사인한 6스페이드라는 카드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사인 안 한 6스페이드 6스페이드가 없는데? 없어졌어. 아, 두 장 다 없어졌나 봐요. 잠깐만요. 한번 검사. 6스페이드가 어디 있나. 진짜 없네. 제가 공연 때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작품이 3개 있는데 어, 이건 뭐예요? 어? 몰라. 내가 제 앞에 있는 카드 가서 잘하라고 했죠 내가. 이건 뭐예요? 여기 왜 카드 있지? 이건 뭐예요? 그거 언제 갔어 또? 고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는 작품 중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작품이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네네네네.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는 마술이 있고요. 카드가 케이스 위로 올라가는 마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가 지갑 안으로 들어가는 마술인데 지갑은 봤으니까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맨 위로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케이스 위로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까요? 맨 위로 올라오는 거 볼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일단은 카드에 사인을 했으니까 아까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두 장이 있었어야 됐어요, 카드가. 근데 지금 두 장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일단 카드 보면 맨 위나 맨 아래에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넣었거든요, 지금 요즘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카드가 맨 위로 올라가요. 진짜 안 보인다. 어, 진짜 안 보인다. 중간에 한 번 더 집어넣고 이번에 맨 위에 없습니다.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어, 와 진짜 신기하다. 어. 와 이거 아니 내가 진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없어. 중간에 봐봐. 없어. 올라오는. 어, 뭐야?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카드일 거다. 아니죠. 그럼 두 번째는 기술을 썼다. 어떤 식으로든. 잠깐만. 근데 그 기술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드를 뺄 때 몰래 이런 식으로 빼는 게 아니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카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카드를 빼서 중간에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 6 스페이드가 어디 있죠? 6 스페이드가 지금 헷갈리죠. 아, 벌써 이미 헷갈려. 그럼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제가 보내고 싶은 위치로 카드를 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맨이 없어. 맨이 없어. 어, 맨이 없죠. 없죠. 근데 뭐 네. 예를 들어서 맨 위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맨 위로 가는 거고 만약에 맨 아래로 가고 싶다 그럼 맨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든 제가 원하는 위치로 진짜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번에 지금은 두 손가락만 쓸게요. 지금은 가운데 있지. 그런데 두 손가락만 쓸게요. 지금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가운데 어딘지 봤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내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카드.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을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카드를 이제 여기다 놓고 지금은 거의 맨 밑쪽이죠. 좀 보이세요? 보여. 네. 아까는 완전 밑쪽에 있었는데 지금 조금 올라왔죠. 네.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신호를 주면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와! 어 잠깐만. 맨 위로 올라왔는데 두 장이 뒤집어졌어. 물기 뒤집어졌어. 때문에. 아니 근데 어떻게 나도 되나? 해보실래요? 아니. 스탑 해보세요. 스탑. 신호 줘봐요. 올라와요. 보세요. 올라와. 우와 저도 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야 한 번만 직접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스페이드 6이라는 카드 한 번만 중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게요.
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적어, 하나 떨어진 거 같아요. 지금 떨어졌는데? 떨어졌나요? 이건 다른 카드야. 다른 카드야. 떨어졌어. 카드만 이렇게 쓸 거라서. 신기하다.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맨 위 이렇게 잡아 주실래요? 카드? 일단 보여주세요 화면에. 그다음에 위쪽에 올려주시고 위쪽에 올려주시고 그다음 정리해 주세요. 여기가 올려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아. 그다음에 신어 주세요. 아, 또 올라, 또 올라. 신호 이렇게 줘야 돼. 보니까 또 올라온 것 같은 느낌. 그다음 보여줍니다. 아, 다른 트릭이 아니에요. 오직 손이야.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망막이 못 따라가. 혹시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실래요? 섞어주세요. 이거 봐도 돼요? 네, 네, 보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죠? 혹시 뭐 모르니까. 세팅이나 뭐 이런 거. 항상 검증의 검증, 재검증. 여기에는 육스파가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다, 아, 여기다 그래, 그래. 당연한 얘기를 했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 지금 보셨듯이 검은색 빨간색으로 잘 섞여 있고 여기는 카드들 중에 몇 장만 그냥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검은색 한 네 장, 그다음 빨간색 네 장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냥 내려 주시면 돼서 랜덤하게 이렇게만 내려 볼게요. 아, 빨간색 네 장, 빨간색 네 장, 검은색 네 장만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지금 카드 섞여 있는 거 한 번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냅둘게요. 아, 나도 그대로 냅둘게요. 혹시 손대면 제가 손댔다고 할까봐 그다음에 딱 세 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지금 보면 검은색 네 장, 빨간색 네 장밖에 없죠. 랜덤에 뒤집어서 섞어주세요. 랜덤에 이거는 이게 약간 과학 실험 같은 마술이라서 오늘 사실 이거 하려고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샷.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샷. 충분히 섞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보면 누가 봐도 골고루 섞였죠? 네,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 예, 골고루 섞였어. 네. 그 다음에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네. 그대로 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기다리면 아, 이미 손이 네. 한 60번 정도 움직였어. 와, 이거 봐, 이거 봐.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손을 댔으니까. 너무 빨라서 손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천천히 할게요. 보면 빨간색 한 장, 그다음에 검은색 한 장, 그다음에 빨간색 한 장, 검은색 한 장. 빨간색 한 장, 검은색 한 장을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섞어주세요. 이미 지금 60번 정도가 섞였어요. 그다음 여기다 카메라 안 잡힌 것뿐이야. 기다리면 돼요. 조금 더. 이제 카드를 보세요. 잠깐만, 여기는 확실히 빨검 빨검이잖아. 맞아요. 이건 보세요, 확실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커트했어, 커트했어, 커트했어. 보세요, 한 장씩 내려보세요. 위에서 확실히 커트했어. 빨간색. 다 빨이야 또. 너무 무서워. 내가 진짜 집중하라고 했죠? 내가 집중하라고 했어, 안 했어? 설마, 검은색 나올 거예요. 내가 집중하라고 했잖아. 빨간색. 빨간색 내전은? 내가 집중하라고 했잖아. 계산님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손이 너무 빠르니까 알 수가 없다. 진짜 신기해. 빨간색 네 장, 검은색 네 장으로 검은색하고 빨간색. 진짜 이거는 진짜다. 네. 완전히 지금 검빨 검빨로 지금 돼 있죠. 네. 확실해. 보면 확실해. 검빨 검빨. 확실해. 진짜로 검은색 빨간색. 확실해. 확실히 검빨 검빨. 확실해 이거. 그대로 뒤집을게요. 집중. 그 다음에 진짜 그대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이게 껌빨껌빨이거든. 기다림. 아! 기다리면 돼요. 너무 무서워! 진짜 안 움직였어요! 두 분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카드를 막 섞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아, 이제 진짜 안 움직였는데? 8장 가지고 왜 계속 그랬냐면 네. 이게 분류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 나머지 설마. 카드를 이제 전부 다 보면 검은색하고 빨간색하고 거짓말. 이거 언제 했어? 이것도 언제 했어? 거짓말. 검은색하고. 거짓말. 아 그래서 사실 와. 아까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게 아 이 네. 친구는 손으로 카드가 진짜 한 몸이라서 그런 같아, 무슨 그런 카드를 같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사실 그 생각을 저도 되게 어릴 때 했거든요.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카드를 만약에 중간에 있는 카드 중에 네 장을 외울 수 있으면 거의 모든 맛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중간에 네 장을 네 장만 외우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카드 하나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네 장이었어요. 스페이드 A, 그 다음에 하트 7, 3하트 7 다이아몬드. 아, 6스페이드는 없네요? 없어요. 아니, 얘기 안 하죠. 거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카드를 관객한테 막 섞어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카드를 받아서 웃으면서 얘기하듯이 이 정도 속도로 카드 4장을 외워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카드 하나 아무거나 생각하고 얘기해 주실래요? 하면 7하트나 에이스페이드 뭐 어쨌든 그 4장을 그 위치를 아니까 내가 아니까 제가 알잖아요. 이 위치를 외워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마술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기술이에요. 오. 지금도 계속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니 지금까지는 기술이 아니라 전부 다 마술이었고 이건 진짜 기술이에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이것도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와.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진짜 기술. 처음 발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건 진짜 엄청나겠다라고 생각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장을 다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A 얘기하시면 A 내장을 찾을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욕하다 그냥 끝나고 바로 드릴 거고 아. 뭐 아무거나 그런 특수 효과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사실은요. 섞을 때 보통 이렇게 섞잖아요. 이렇게. 네. 이러면 요 밑에가 안 섞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섞겠어. 이렇게 섞고 밑에도 섞고. 훌륭하네. 훌륭하네. 철저해. 냉혹해. 마술사의 그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 정말 냉혹한 세계. 그냥 안 섞이는 부분을 절대로 남겨놓지 않겠다. 그다음 숫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A부터 K까지 됩니다. 아, 진짜 안 걸리는 숫자. 와, 저 이거 방송 때는 처음 해봐서. 3! 3.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 같아서 제가 잡고 있어. 꼭 잡고 있어. 아니요. 안 돼. 안 돼. 아예 안 돼. 안 돼. 이건 아, 마술이 아니라서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보면서 보통 이제 조커가 어딘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라면서 이제 봐야 돼요. 아, 이 와중에 다 외우는 거다 지금 네. 순서를. 그렇죠. 아... 그다음에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네, 지금 다 외웠어요. 와. 일단은 이렇게 하면 두 장을 찾을 수 있어요. 와. 와.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다음에 지금 다 외운 거지. 네. 그다음 몇 번째가 뭐가 있는지 아무 손이 숫자 딱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1부터 52까지. 그러면 그 숫자 번째로 보내볼게요. 마지막 한 장. 대박. 저는 그러면은 22. 22. 내려놓고 할게요. 네. 잘 보세요. 아, 잠깐만 확실히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와. 아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번째. 그래서 이게 제가 6년 걸렸거든요. 내장 되기까지. 근데 거의 순간 기억력인가 보다 거의. 아, 근데 기억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외울 수가 없어서 진짜로 카드를 보고 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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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덜어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네, 진짜 오랫동안 제가. 하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딱 보면서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 에이 요거다 보고 알았어 34번째.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이제 13장이 돼요. 모양 하나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한 5년 더 있으면 진짜 52장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 52장을 마음대로 다 넘기겠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13장까지 돼서 한번 보실래요? 13장. 13장. 한번 섞어주세요.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중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딱 지금 한 9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저 28살입니다. 와, 저보다도 엄청 동생이야. 네. 와, 근데 벌써 이렇게 잘하시면은.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중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다이아몬드요. 근데 이게 방송 때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오. 중간중간 들어오겠죠? 그래서. 와. 잠시만요. 아, 탁탁 잡네요, 공중에서. 와. 와. 와, 말도 안 돼. 오, 아유. 헷갈렸다. 저 떨어진 건 아니겠죠? 아마, 근데 지금 한 장 더 찾으면 다 찾은 걸걸요? 아마. 다 찾았어요. 와. 맞을 거예요, 아마. 아,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찾았어요. 다 찾아. 그냥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네, 어디 그래서 있는지. 외워서 전부 다 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트릭이 없으니까. 트릭을 알아도 못 한다. 트릭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저밖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내장 만드는 것도 알려줘 봤는데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만 잘해도 와. 충분히 괜찮겠구나 하다가 나중으로 그냥, 가니까. 그냥 인간 카드인 거야. 인간 바이시클. 김 바이시클. 와. 만져보세요. 이 친구 이름이 되게 귀엽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최전도체요. 오 진짜?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요. 에 이건 저도 알죠. 그 다음에 총을 가져와서 쏘면 어머!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어. 봐봐. 이거를 잘 잡으면 돼. 아, 꽉 잡으면 돼요. 네, 사실 꽉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총으로 쏘면? 할 수 있죠. 이건 돼. 이건 돼. 이 친구를 잘 잡아서 네? 잘 말아요. 끝부분을 잘 마는 게 중요해서 잘 말아서 주머니에 있는 마법의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죠. 아니 안 없어져. 안 없었어.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없어질 텐데 진짜 신기하게 없어질 거거든요. 어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뭐야? 뒤쪽으로 이동하는데 아까 있었는데 보이세요? 잠깐만 아까 있었는데 여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심지어 튀어 올랐어요.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 못 보셨구나. 영상 판독해. 영상 판독. 어 뭐야 뭐야? 너 뭐 뭐? 잠깐만. 초전도체야. 아니야 이거는 과학이다. 잠깐만 이거는 압력을 이용한 거 아닐까? 잠깐만. 압력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열어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아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초전도체라서. 이거는 장력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장력이 있습니다. 계속 뛰다가 얘가 타이밍이 되면. 저기 넣을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 이거 일단 하면 되겠네. 너무 신났는데요? 어? 나온다. 파이팅!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오 뭐야 뭐야? 들어갔네요. 아 그래서 저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카드로 바뀝니다. 네? 어, 아까 누가 처음에 궤도님 입 닫게 하면 오늘 방송 성공한 거라 그랬는데. 아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요. 야 훌륭하네. 진짜 흑마술사다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건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이게 사인카드래. 어, 사인카드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공연 마지막에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 약간 이런 거예요. 우와. 카드 뒷면 되게 이쁘게 생겼죠? 네. 오늘 때 스탑 해봐요. 스탑. 하나를 꺼내놓고 네. 혹시 친한 유튜버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알 법한 유명한 유튜버 한 명만 얘기해 주실래요? 침착맨. 보여주세요. 에이 진짜로. 아 진짜? 어. 와 대박. 아. 저 짜고 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이말년. 침착맨 이병걸. 네. 아, 침착맨 하지 말걸. 아, 너무 아니, 약간. 진짜 다 보면 이건 이은결 마술사님 사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식 이밴드라고 제가 좋아하는 네, 감스트님, 뭐 니키야, 니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아,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육스페이드는 누가 사인했는지를 모르겠네. 육스페이드 누구야 내 건데. 누구? 육으로 어쨌든 기억할 수 있게 클로버에다가 사인하시죠. 아, 제 클로버 사인했어요. 아, 휴일 분, 특선 두 분이니까. 두 개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뭐야? 이로 나눠서. 우와. 사랑하는 궤도님 이렇게 줬어요. 준표님. 내 이름도 못 쓰네. 아 오늘 그럼 이 준비된 마술은 끝나신 거죠? 계속 할 수 있는데 아. 딱 이 정도가 완벽하지 아. 않았을까. 오히려 더 길어지면. 네, 더 길어지면. 아, 그러네. 공연 때 오셔서 여러분들 맞아요, 관심 맞아요. 있으시면 네. 와주세요.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 나오실 소감 어떠셨습니까? 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또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마술사님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재밌는 영상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준표님 채널에 과학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아, 한번 또 제가 좀 가서 꼭 부탁드립니다. 네네 가서 또 한번 네. 또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크란과 리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